The sensational new Cayenne that stands next to me, I will explain about in just a few minutes. For 70 years, everything at Porsche has revolved around the fascination towards the sports car. On June 8, 1948, Porsche rewrote history when it revealed the 356 No. 1 Roadster received its general operating permit. 성공적인 이 카이엔의 바탕에는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이미 예전부터 페리 포르쉐의 비전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일찍이 30여 년 전에 이미 독일의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화면을 보시면 만약 우리가 포르쉐에서 우리의 예준대로 그런 차량을 개발하고 그 차에 포르쉐 클래스를 타면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1986년도에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2002년도에 실제로 우리 모두가 길에서 볼 수 있는 카이엔 차량을 통해서 실현되었고요. 기존의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온로드 성능을 바탕으로 80년대 레드를 통해서 증명된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이 독특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이미 1세대 모델에서도 27만 대 이상의 판매로 그런 독수함을 증명한 바 있고 2010년도에 2세대 모델에서는 그러한 성공 소리를 더욱더 강력히 생성한 소리를 바탕으로 2배가량의 판매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4세대 카이엔 모델은 이미 저희의 7세대 VD를 통해서 익숙하신 디자이너가 그동안 작년에 국내에서 판매를 개시한 2세대 파나메라를 통해서 더욱더 대형 차량에 걸맞게 다듬어지고 그것이 이러한 SUV에 적합하게 더욱더 정제되어서 표현되어서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파나메라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시고 또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또한 이 한눈에 보기에도 이전 시대보다 더욱더 날렵해진 차체는 이러한 수치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63mm가 길어졌고 또한 차체 제 키가 9mm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넓은 실내 공간과 그리고 개선된 에어의 방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커프도 함께 23mm가 넓어졌기 때문에 차체가 전반적으로 길고 넓고 그리고 낮게 디자인되어서 더욱더 스포츠카에 적합한 프로포션 그런 비율이 완성되고요. 이렇게 늘어난 수치는 특히 SUV에 요구되는 넓은 적재 공간을 더욱더 여유롭게 해주며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전 세대에 비해서 100mm의 추가 적재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겉모습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보다 최소 0.6에서 최대 0.8mm까지 줄어요. 100이라는 줄어든 엔진을 차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선된 연비와 주가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의 사이즈 100이라는 작아지는 것보다도 포르쉐의 강점 강력한 커브 차지 기술을 통해서 출력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기본 모델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즉 스포츠카나 패키지가 장착되었을 경우에 5초대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수치들은 엔진뿐 아니라 특히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지능적으로 가벼워지고 있는 전체적인 중량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의 경우에는 이전에 마력당 중량비가 8.7kg이 이르렀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5kg대로 진입하고 있죠. 이러한 수치는 1세대의 상위 모델인 카이엔 S 모델보다도 더욱더 우수한 마력당 중량비를 보이게 된 것이고요. 또한 카이엔의 가장 강력한 모델인 터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성능 스포츠카에서 보실 수 있는 수치인 마력당 중량비가 3kg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통해서 카이엔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쉽게 증명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당연하게도 이 차량도 포르쉐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트랙 주행 성능이라든지 편안한 장거리 여유 능력 등은 당연히 기본으로 갖춰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차량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UV 차량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포장 도로를 달려나갈 수 있는, 심지어는 모래 언덕도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거고요. 또한 레저 활동에 적합한 트레일 능력 등을 추가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더 강력해진 포르쉐의 터보 차체 엔진의 특권이죠. 2세대 파나메라를 통해서 이미 선보인 센트럴 터보 레이아웃이 여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양쪽 실시간의 사이에 터보 차체를 위치한 차가 보실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강력한 엔진은 그에 맞는, 걸맞는 고성능의 변속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카이엔은 강력한 온로드 주행 성능 외에도 우수한 견인 능력, 또한 저속에서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할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포르쉐 스포츠카와는 달리 PDK가 아닌 Tiptronic S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PDK가 아닌 티트로닉 S의 경우에도 포르쉐 특유의 강력한 온로드, 주행성 운전은 동일하게 발휘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오프로드와 우수한 견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적합하게 매치되는 사륜구동 시스템,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달된 강력한 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앞차축과 뒤차축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온로드 성능과 효율 그리고 안락함을 기본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강력한 견인 성능과 오프로드 능력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은 완전 가변식 정차식 사륜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번 카이어에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설명드리는 PBLS일 것입니다. 포르쉐 서피스 코티드 브레이크죠? 표면이 코팅되었다는 뜻인데요. 다이아몬드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굉장히 강한 물질인 텅스텐 카바이드, 탄화 텅스텐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디스크의 표면을 코팅하였습니다. 이러한 브레이크 디스크는 굉장히 강력한 제동뿐 아니라 획기적으로 감소한 브레이크의 분진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텅스텐 카바이드의 이 우수한 내열성 때문에 반복되는 급제적 풀브레이킹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제동력을 페이드웨이 성능을 최소화시키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강의 포르쉐 브레이크 시스템은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인 PCCB,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PCCB의 우수한 장점들을 이미 모두 포함한 상황에서 추가로 무게가 거의 절반에 가깝죠. 즉, 방금 설명드린 이 PSCB는 포르쉐의 모든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고성능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과 가장 상위에 있는 PCCB의 사이를 채우는 역할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PSCB는 카이엔 터보에 기본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모델에서는 선택 사양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강화된 각종 셰시와 관련된 기본 사양 및 옵션 사양들이 이 차량을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주행으로부터 레이스 트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으로까지 폭넓은 범위를 아울 수 있게 해주죠. 특히 파나메라를 통해서 먼저 선보였던 3챔버 어웨어 서스펜션은 차량을 더욱더 안락한 승차감을 가진 고급 차량에서부터 굉장히 간단한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트랙에서 탈 수 있는 스포츠카로까지 변신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차축을 조향하는 리어 엑셀 스테어링도 최초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큰 차량을 날렵한 체구의 스포츠카와 같은 그러한 거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휠베이스가 훨씬 더 긴 대형 차량 같은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적인 움직임도 가능하게 해주는 선택사양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이미 2세대 파나메라를 통해서 먼저 선보였던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4D 셰시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주행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각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서 더욱더 완벽하게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각의 기능들이 각각의 우수한 선수들이라면 이 선수들이 최고의 팀에 되어서 최상의 성적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감독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르쉐 4D 셰시 컨트롤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다양한 오프로드 상황에서 더욱더 편리하게 운전자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신형 카이엔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오프로드 모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저 현재 운전 상태를 보시면서 적절한 상태를 선택하시면 하면 차량이 알아서 전후의 토크 배분과 또한 현재 주행 상태에 가장 잘 맞은 기어 등을 선택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저 운전 자체에만 더욱더 집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주행 보조 장치들 중에서도 야간 안전운전을 돕는 전조등 시스템 PBL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4개의 LED 정보를 작성하는 매트릭스 빔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차량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 반사되는 표지판에 운전자가 방해받지 않고도 더욱더 먼 거리까지 헤드라이트 조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야간 안전운전에 더욱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다양한 어떤 최신 기술 내용들 그리고 옵션들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 그리고 안전, 안락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히 기본 골격이겠죠. 이번 카이엔은 차체 부품의 거의 절반을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벼우면서도 더욱 튼튼하고 강력한 방성을 가진 차체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외장 차체 경우에는 앞뒤에 버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알루미늄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이고요. 또한 차량의 퍼포먼스와 효율을 더욱 높은 단계로 완성시키는 에어로다이나믹 기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에는 모든 하이엔드 모델, 기본 사양부터 터보 모델까지 공통으로 갖추고 있는 중앙부와 좌우 측면에 표시한 에어이펙트를 필요에 따라서 모두 완전히 받아가리거나 또는 필요한 만큼씩 여는 것이 각각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필링이 필요하지 않을 때 차량이 그야말로 공기를 가르고 나가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물론 고속 주행 시에는 SUV에는 최초로 적용된 가변식 제프 스포일러가 카이엔 터보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고속 주행 시 흐르는 다운포스를 추가로 발생시켜서 주행 안정성을 고속 주행 시에 추가 특권 요소로 활용되기도 하죠. 카이엔 터보의 경우 이 제프 스포일러가 접힌 상승 유지되는 F 모드로부터 고속 주행 중에 브레이크 시 작동하는 에어 브레이크까지 총 5단계의 모드로 저희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